이지듀 프라이머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선크림을 지우겠습니다. 얘는 화장 그러니까 토너 워터 토너인데 되게 셀본 제품인데 되게 부드럽고 되게 촉촉하고 제가 민감한 피부인데 피부를 밝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톤인데 되게 엄청 부드럽고 제 홍조 같은 게 자주 생기는데 그걸 빨리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토너로 먼저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프라이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그냥 번들번들하고 수분이 많이 채워져야 돼가지고 맨날 미스트와 이런 걸 많이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도 많이 발라주시고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강아지는 물 그 대신 많이 먹고 있거든요.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물을 일단 많이 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랑이나 남자친구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 예뻐집니다. 저는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명도 엄청 설치해 주시고 다 지우고 이지 뒤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고 모공이 넓은 사람 있잖아요. 모공이 넓은 사람은 이걸 사용해가지고 모공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머가 대부분 조금 불투명인데 얘 이지 뒤는 되게 투명이거든요. 그래서 모공도 가려주고 그 화장 메이크업 했을 때 지속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깜짝 놀랄 흡수력도 되게 좋고 아까 한번 손에다 테스트하고 물에 적셨더니 물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또한 그 프라이머가 끈적끈적할 수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함이 좀 덜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흡수력이 빠르고 아까 저희가 선크림처럼 부드럽고 크림이나 그거를 다시 바를 때도 메이크업 쿠션 바르는 게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큐브 형식이 되어있고 그냥 투명투명 하죠? 이걸 씻어서 이렇게 발라 보면은 그 알로에 바르는 느낌처럼 얘가 이제 흡수하면은 모공도 가려주고 코팅된 것처럼 제 손톱까지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모공이 좀 있는데 모공 있는데 프라이머 처음에는 프라이머를 눈 이런데 많이 발랐었거든요. 눈이 화장이 많이 지워지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모공을 좀 가리고 싶으니까 모공 이런데 찍어 발라보고 예전보다 모공이 줄었거든요. 세안을 그 해면 같은 걸로 해주시면 모공이
무게 모드를 잘 켜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 이런 데도 좀 모공이 있죠. 모공은 코 이런 데도 좀 줄이고. 그래서 조금 바르고 나면 프라이머가 얼굴 전체를 좀 매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매트한 경우보다는 얘는 좀 부드럽고 화장을 잘 먹게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를 잘 먹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모공 있는 사람에게는 딱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모공을 가려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하면은 기름 전에 제가 좀 테스트 해보는데 원래 선크림이나 이런 거 하면 기름이 많이, 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머를 발랐으니까 쿠션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뒤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이거 이제 비비크림 바르고 맥에 쿠션 컴팩트를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아까 피부가 노랑노랑하고 구릿빛이었는데 지금 밝아지고 있죠? 저는 21호 쓰는데 좀 밝은 톤인데 비비크림하고 섞어서 쓰고 있어요. 바닐라 코코랑 비비크림을 섞어서 메이크업 베이스랑 했는데 딱 보면은 완전 모공까지 보면 이렇게 케어되는 느낌이 딱 나죠? 코 있는데도 아까 프라이머를 발랐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프라이머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지 얼마나 지속력이 오래 가는지 한번 또 테스트해서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같이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 마무리하면은 모공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모공 있으신 분 그리고 번들번들하지 않고 기름 종이 이렇게 했을 때 묻어나지 않고 손에 묻어나지 않고 자랑질을 한번 해보고
신랑님이 옆에서 웃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좀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은 사실 저는 번들거리고 그래서 비비크림밖에 안 발랐는데 프라이머 할수록 그 흘러내림이나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고 코에 그 파운데이션이 밀려있거나 그러잖아요. 그거를 잡아주는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수정을 조금밖에 밖에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지성인 분들은 많이 기름지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는 많이 기름지지도 않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게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꼭 필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짠짠짠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 우리 신랑님한테 이렇게 데이트를 받으면서 신랑님 멀리멀리 일단 밥이나 먹자고 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프라이머 이쯤 뒤에 프라이머 보면은 얘도 향기가 프라이머 대부분 향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코에 들어갈 뻔했어요. 향이 있어서 더 사용하기 좋고 큐브 타입이라서 화장을 수정하실 때도 가지고 다니기에 파우치 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도 예뻐지자고요.